줄 잘 서세요. 국민의 서편에 서서 줄을 설 건지, 이제 노조마저 배신한 문재인 줄에 설 건지. 노조까지 문재인 퇴진을 하고 외치더군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외쳐주고 왔습니다. 기관이에요, 경찰관도. 근데 공권력을, 공권력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이 민주노총 깡패 새끼들이 경찰관을 팼는데 경찰 조직 내에서 인내하라고만 한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또 강목으로 폭행하는 이런 인간들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은.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무슨 엮으면 다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폭행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답니다. 인사고과나 뭐 미래에 대한 뭐 불안감 때문에 맞아도 참아야 된대요. 이런 의미를 경찰관이 왜 맞고 참냐고, 깡패 새끼들한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달려들어가가지고 우리 젊은 경찰관을 10m나 질질 끌고 갔답니다. 이래도 참을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맞겠나? 당연하죠. 경찰관들도, 젊은 경찰관들은 힘이 팔팔 날 낀데 그래도 맞고 있는답니다. 그 맞으면서 속이 속이겠나요, 여러분? 경찰관도 사람인데 맞으면서 속이 속이겠냐고. 경찰관이 잘못 비리를 저지르다가 정의로운 시민한테 맞았으면 할 말은 없겠지만, 불법 집회하는 깡패 새끼들한테 이렇게 맞아서야 되겠냐고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호랑이 연고를 항시 가지고 다닌답니다, 우리 기동대원들이. 야, 민감욕, 내가 경찰청장이면 일선 동료 경찰관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면 내 같으면 쪽팔려서 옷 벗는다. 경찰 수뇌부라는 게 있다위니, 일선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개고생하는 우리 젊은 경찰관들이 사기가 말이 되겠냐고요, 이게. 여기 서 있는 우리 정경들, 의경들, 제 가마득한 후배인데 쪽팔려서 이런 장면 보여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공권력은 우리나라의 얼굴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고 국민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고 악마 같은 새끼들 잡아 없애고 죽 패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불법폭력 집회 때는 몽둥이로 막 좁혀야 돼요, 그냥. 폭력을 쓰는 놈들한테 무슨 대화를 하고 그러냐고. 합법적 집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포대교 점거하고 경찰관 이빨 부르고 배 죽여버려야죠, 그냥 그 자리에서. 예? 그게 공권력 아니냐고요? 근데 경찰청장 이하, 경찰 수뇌부라는 이 호러 새끼들이 정치인한테 붙어가지고 일선 동료 경찰관들마저 사기 떨어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경찰이 경찰 일이나 제대로 하지, 정치에 붙어가지고 이 지랄을 하니 나라 꼬라지가 아주 그냥 노조 공화국이 된 거 아니냐고, 이거. 경찰 시험을 쳐서 순경의 인간이 되면 중앙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충주를 딱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게, 제가 왜냐면 의무경찰 후반기 교육을 거기서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이여, 조국은 그대를 민도라고. 조국이고 나발이고 신북폭력집회 하나 제대로 못 봤는데 조국이 믿기는 뭘 믿는. 아니, 국가가 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려 주는데 내한테 무슨 조국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런 게 어디냐고요. 네? 폭력 쓰는 개깡패 새끼들 하나 못 잡는 경찰인데 그것들 폭력 쓰는 거 내가 가서 주패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부심이냐고. 이게 다 민감정 이하 경찰 수뇌부 있는 그런 거요. 예? 지가 스스로 지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 자존심을. 우리 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찰관들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법에, 공정한 법의 잣대 내에서 하려고 정말 노력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는요, 그냥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관들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매일 우리가 집회하면 밤을 새면 우리하고 같이 밤 새는 거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요 말똥구리 큰 거 뭐 세 개, 네 개 달고 있는 것들 이것들 다 이거는 쓰레기들, 쓰레기들. 진짜 정의로운 경찰관이 경찰청장 되는 꼬라지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의롭고 법에 공정한 잣대대로 일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은 맨날 모함에 시달리고, 예? 뭐 민주노총 때문에 옷 벗고.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라법이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진짜 정의로운 경찰관들이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고 지랄이고 대통령이고 지랄이고 잘못하면 싹 잡아가갖고 주팬을 이런 경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 경찰관들은 대부분 다 정의롭게 합니다. 이 새끼들이 일부가 이런 거지. 이것 때문에 모함 때문에 정의로운 경찰관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자기 동료 경찰관들이 쭉 두들겨 맞는데 두들겨 맞은 경찰관을 오히려 처벌을 하려고 지랄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예? 제발 좀 법에 공정한 잣대로 그리고 정의롭게 하길 바랍니다. 경찰 수뇌부들에게 제발 부탁 좀 합시다. 부탁 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 악 중의 악입니다. 민주노총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지금보다 10배는 최소한 발전할 겁니다. 민주노총이 없어지면 불법 폭력 집회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하는 집단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민주노총! 딱 하나입니다. 민주노총이 없어져야 5,200만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곧바로 발전하는 거예요. 노조 새끼들이 기업가가 기업을 겁나게 일으켜서 고용을 창출해줬더니 이 새끼가 회사 뺏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후려들 놈의 새끼들이 있나요? 굶어 뒤질까 싶은 거 내가 월급 줘가며 회사서 밥 처먹여 가며 가끔씩은 회사서 해외여행도 보내줘가며 온갖 지랄로 잘해줬더니 나중에 경영권까지 내놓으래요. 경영진을 주 패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경영진 갖다 놓고 주 패버립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없어져야 중소기업도 발전합니다. 민주노총이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의 고용의 기회도 박탈이 되고 있어요. 민주노총이 고용을 세습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국민이면 애지간한 국민이면 다 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해체하라! 민주노총 해체하라!